나트륨대 설탕. 운동만 하기, 식단 조절만 하기. 글리코겐 모르겠고 먹고 싶은 거 언제 먹을 수 있는가. 중국 당면 추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단호의 에디터 레아입니다.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베니 코치님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할 거냐면 밸런스 게임을 할 겁니다. 그게 뭐죠? 극한의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양자태기를 하는 게임인데, 저희는 다이어트 버전의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한번 예시로 해볼까요? 네,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 건데 거기 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천둥번개가 우르르 깡깡 쏟아지는 데서 운동하기. 가만히 있어도 네, 그런 데서 운동하죠? 막 아이스크림처럼 막 녹아내릴 것 같은 폭염에서 운동하기.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레아님이 하시는 거예요? 코치님이 하시는 거죠. 고온 운동이 좀 위험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마라톤 같은 것도 보면은 여름에는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 아... 고온에서는 우리 몸에 이제 막 열에 대한 항상성이 좀 깨져서 네. 고온 운동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차라리 비를 맞으면서 운동하는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와, 저 그냥 막 던진 건데 여기서도 정보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 꼭 이 정보 유의하셔가지고 운동하시길 바랄게요. 여름철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렸고, 본격적으로 그럼 다이어트 버전의 밸런스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게요. 네. 5일 동안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하다가 이틀 동안 치팅데이 갖기 네. vs 7일 동안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 한 가지씩만 추가해서 먹기. 7일간 네, 어떤 게 다이어트 감량에 조금 효과적일까요? 일단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치팅데이 뭘로 알고 계셨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날이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거든요. 그쵸? 아, 그래요? 치팅데이가 먹고 싶은 거를 막 먹는 날이 아니에요. 아... 이제 치팅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속인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식사량을 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식단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네. 그 대사량이 떨어지게 돼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속이고 다시 높이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챙겨 먹는 아... 식단을 이제 치팅 데이라고 해요. 치트미를 먹는 날이 이제 치팅 데이인데 네.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글리코겐을 네. 보충한다는 의미거든요. 글리코겐이 뭐냐면은 뭐 빵, 밥 네. 뭐 이런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얘가 이제 몸에 변해요. 네. 두 가지로 변하는데 하나는 네. 포도당으로 변하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혈액 속에 돌아다녀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포도당으로 됐다가 혈당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네. 피가 그러면 안 흘러서 막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남은 포도당들을 어디에 저장해 놔야 돼요. 그게 아... 이제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네. 하게 됩니다. 그 글리코겐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운동하잖아요. 막 이제 근육 운동하고 네. 막 식사도 조금 줄이고 그러면은 근육에 있던 글리코겐이 점점 줄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근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에 이제 글리코겐이 충분히 있어야지 우리가 힘도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근육도 네네 계속 네. 보존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계속 떨어지니까 네.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육 손실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대사량도 떨어져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글리코겐을 충분히 계속 두어야 돼서 네. 탄수화물을 보충해줘서 글리코겐을 보충하는 것이 치팅데이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이때 또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 이제 뭐 몇 밀리냐? 450ml. 어떻게 알았지? 예를 들어볼게요. 편하게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 네. 글리코겐이 450ml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네. 근데 내가 탄수화물을 와 치팅데이다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한 600ml를 먹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450이 차고 그 나머지 150은 어디로 갈까요? 저장될 데가 없어서 지방으로 슬며시 바뀝니다. 저는 응가라고 할 뻔했어요. 이름 말해도 되나? 아쉽게도 네. 뭐 있기도 있겠지만 지방으로 쌓여요. 왜냐면은 아~ 우리 몸에서 이 당, 탄수화물이 네. 되게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함부로 우리 몸은 절대 내보내지 않아요. 아주 생존을 위해서 꼭꼭 저장합니다. 왜 길 가다가 100원짜리 주워도 꼭 이제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네, 버리지 않죠. 우리 몸도 이걸 다 돈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슬프네요. 네, 그래서 이런 치팅데이더라도 네. 내가 평상시에 먹던 탄수화물 양보다 조금 더 늘릴 뿐이지 막 그냥 무조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이제 살이 찔 수 있다. 아... 결국 이 날이 반가운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평상시에 식단이 너무 불만족스럽고 그치. 맛이 없고 참았던 거지. 네, 막 계속 내가 먹고 싶은 그 욕구를 계속 눌렀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이제 막 다 보상하려는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평상시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먹되 양이라든지 아니면 조미라든지 이런 거를 잘 조절해서 드시면은 사실 평상시에 또 계속 드셔도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엽기 떡볶이 같은 그런 막 이렇게 와! 그럼 이만큼 오잖아요. 네, 이만큼씩 오는. 이런 걸 먹을 때도 먹되 떡은 이제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많으니까 떡은 조금 줄이고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계란찜을 하나 더 추가해서 먹고 그리고 여기에 양배추 삶아가지고 같이 먹는다든지 당연히 나트륨 섭취나 지방 섭취가 조금 평상시보다 많아지겠지만 뭐 이렇게 하루에 밸런스를 맞춰서 드시면은 먹고 싶은 거 드셔도 괜찮아요. 중국 당면 추가는 안 되나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면 또 건강한 치팅데이를 갖는 방법은 또 따로 없을까요? 치팅데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족한 글리코겐을 채우기 위해서 탄수화물 양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의 전제는 내가 평상시에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식사를 해야 되고 근육 운동도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족하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치팅데이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글리코겐 모르겠고 네. 먹고 싶은 거 언제 그치. 먹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거를 먹을 수 있는 날을 계획을 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결국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먹었느냐 그 양이 좀 중요하거든요. 계속 엽기 떡볶이를 예시를 했는데 오늘 저녁은 진짜 엽기 떡볶이를 꼭 부셔야겠어. 네. 부시진 마시고요 여러분 먹고 싶어. 네. 그러면은 아침이나 점심은 다소 가볍게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더 줄여서 먹는 거죠. 탄수화물이나 나트륨을 그리고 저녁에 엽기 떡볶이를 드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좋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날 조절을 못했다 그럼 다음날을 조절하시면 돼요. 굳이 막 이걸 먹었다고 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렇죠. 오늘 하고 오늘 변하고 이런 것보다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 단위로 보시는 거를 좀 더 권장을 드려요. 좋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저희 밸런스 게임 중이었어요. 아, 밸런스 게임 중. 예.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요, 총량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총량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상컨대 네. 왠지 이쪽이 더 많이 먹었을 것 같거든요. 그쵸. 네, 주말에 진짜 위가 막 두세 배 막 늘어날 맞아요. 정도로 많이 먹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식단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밸런스 게임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운동만 하기, 식단 조절만 하기. 저는 운동만 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제가 선택한 의미와 레아님이 선택한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네. 제가 최근에 진짜 느낀 진리가 뭐냐면 원래 보통 식단 70, 막 운동 30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8대2, 그렇죠. 7대3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운동의 2나 3의 역할이 식단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최근에 깨달았거든요. 왜냐면 운동을 하니까 진짜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좀 덜 살이 찌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스스로 몸이. 지금 말씀해주신 거랑 거의 같은 맥락으로 운동을 하면은 이제 막 근육량도 늘잖아요. 그러면은 기초대사량이 늘지만 활동대사량도 늘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도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일단 체력이 좋아지죠. 진짜. 컨디션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내가 나를 더 잘 컨트롤 할 수 있게 네. 되고 얘기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기 오는 가? 네. 어쨌든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체력도 당연히 좋아지고 그럼 체력이 좋아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 당연히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네. 뼈나 뭐 이런 거 당연히 건강해지고 그래서 저는 운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다이어트 식단을 할 때 꼭 뭔가 둘 중에 하나를 끊어야 한다면 나트륨 대 설탕. 설탕이죠. 와, 전 나트륨 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거 혹시 기호를 물어본 건가요? 아니죠? 아니요. 네. 다이어트를 할 때죠? 저는 기호로 대답하긴 했어요. 일단은 나트륨이 살을 찌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요? 네. 오히려 이제 몸을 붓게 하고 순환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게 살이 되잖아요. 부종이 살이 되진 않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제 흐름이 잘 안 되니까 살 빠지는 그런 뭐 대사 활동이 잘 안 될 수 있죠. 노폐물이 중간에 막 쌓여 있고 그렇죠, 막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죠. 네. 아마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질환들이 이제 나트륨이랑 좀 연관이 높은데 네. 어쨌든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나트륨보다는 설탕이 좀 더 치명적이에요. 마지막 질문 갈게요. 다이어트 할 때 꼭 한 가지 과일만 먹을 수 있다면 바나나 대 사과.
저는 바나나요. 저는 사과. 그러세요? 이건 진짜 솔직히 개취. 저는 바나나나 사과는 어차피 건강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나나는 제 기준에 조금 느끼해요. 특히 검은 바나나 진짜 싫어해요. 전 사과. 그래서 조금 더 상콤하고 씹는 그 아삭함이 좋아요 저는. 사과의 영양소도 좋은데 네. 저는 사과 먹으면 이가 시려워요. 다시 하자. 어, 여기 빨리 치과 좀 보내주세요, 여기. 아, 이번 주에 치과 가야 돼요. 금리 씌워야 돼요, 여기.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바나나 좋아하는 이유 안 물어봐요? 아, 이유를 말을 안 했나? 아, 바나나가 맛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위한 밸런스 게임을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알찬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 좀 치팅데이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꼭 이것만 먹어야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밸런스 게임처럼 맞아요. 극단적으로 나누지 마시고요. 네. 우리는 굉장히 입체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입맛도 다 너무 다양하고 사람 몸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양하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잘 즐기면서 또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던졌던 질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밸런스 게임의 정답을 또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답으로 한번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저희가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안녕! 안녕! 끝!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수고하셨으니까 바나나 넣은 그린 스무디랑 사과 넣은 레드 스무디 드릴게요. 오! 성과. 광고죠? 네. 아, 여기 사과 들어갔다고 yes. 사과 주신 거죠? Apple, beet, carrot, ABC juice. 그럼 한번 맛을 봐볼까요? 맛있다. 어때요? 맛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옆에 클릭해주세요. 여기 맞나? 여기, 요 조금이 여기 네모 뭐 있을 거예요. 여긴가, 여긴가? 안녕! 아, 이렇게 광고로 끝나는 거예요?